소금을 지금 일단은 거선요법에서 가장 공격받는 게 소금을 무염식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서 그런데 소금을 첨가하지 않는 조리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금으로 실제로 이제 뭐 환자들이 치료한다는 분들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왜? 소금으로의 양리적인 작용에 대한 연구가 된게 없습니다. 소금에 우리 몸에서 염분이, 나트륨이 어떤 생리작용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많이 있지만, 약으로서의 작용에 대한 연구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구상에 있는 생물, 특히 육지에 있는 동물 중에 염분을 추가로 섭취하는 동물은 없습니다. 사람만 염분을 추가로 섭취를 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추가의 염분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자연에 가까운 음식을 덜 조리하고 가공해서 먹으면 추가의 염분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건강을 유지하는데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 소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